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 굴따로 떠나봅니다. 이른 아침 부지런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남포마을 사람들은 12월만 되면 이렇게 바다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사흘에는 바닷바람에 맞서기 위해 완전 무장은 필수! 드디어 바닷물이 빠지고 귀한 고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려왔다! 한 달 중 물때가 허락하는 4일만 굴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쉴 틈이 없다!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굴을 주워 담는데요. 지천에 널린 굴 덕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양식산 굴과 달리 썰물 때 햇볕을 보고 자라는 이곳의 굴은 육질이 찰지기로 유명한데요. 마을 사람들은 어촌계의 관리를 받으며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동으로 굴을 채취하는데 주민들에게는 1년 농사죠. 생굴도 최고지만 참나무 정작에 구웠을 때 더욱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굴! 남포 마을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굴구이 때문입니다. 뻘 위에서 온몸도 녹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굴구이를 맛볼 시간! 뜨거운 장작에 굴을 구워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장갑은 기본에 집게와 굴구이용 칼도 챙겼다면 준비 완료! 이제 먹어도 되나요? 살짝 다 취향에 따라 다 틀리지만은 이근듬 만들다 할 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이근듬 만들다 할 때 타닥타닥! 이게 바로 남포의 겨울을 들썩이게 하는 소리인데요. 소리까지 마시는 남포의 굴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가 제철입니다. 통통하고 흰빛이 도는 굴은 맛은 물론 영양도 만점인데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아연 등이 풍부해 겨울철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뻘에서 자라 찰진 맛을 자랑하는 굴이 익어가는 곳! 장흥 남포마을의 겨울은 따뜻하다!